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 출신 방송인 안드레진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용은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안드레진은 2024년 6월 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이용은행하려 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드레진은 또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던져 망가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헤어진 관계였으나 사건 당일 안드레진이 집에 두고 온 옷이 있다며 접근한 뒤 B씨 집에 따라 들어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피해자 집안 홈캠 영상에 여성이 만지지 말라고, 나 너 싫어, 그만해, 미안해 라고 말하며 저항했지만 안드레진은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목을 조르며 위협하고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계속되는 폭행에 B씨는 화장실로 대피해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또다시 B씨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 연인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던져 망가뜨리고 화장실 문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되었다. 여성이 그만해 미안해 라고 말하는 음성도 담겼다. 안드레진은 범행 직후 집을 나오면서 B씨에게 네가 소리 지르는 걸 들은 것 같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며 자신과 관계없는 척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B씨는 안드레진과 6개월 정도 만나다 지난 3월 헤어진 사이 라며 사건 당일 두고 온 옷이 있다는 연락이 와 술자리에 있던 A씨에게 가져다 줬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집 안까지 따라와 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가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A씨의 폭행으로 안면, 피하 출혈과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은 B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진은 6월 21일 기억억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되었고 2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안드레진은 199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에서 태어나버렸다. 본명 김진, 미국 이름은 안드레진 코키아드, 국적은 미국 한국 복수 국적으로 신체 스펙 196cm 100kg, 아버지는 미국인, 어머니는 1세대 모델 김동수이다. 대한민국의 럭비 1호 귀화선수로 통상적으로는 안드레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실업구단인 OK금융그룹 은맨 럭비단 소속 코치였다. 안드레진은 비디오스타, 뭉쳐야 찬다이, 피지컬 100, 아는 형님 등 예능에 자주 나왔다. 안드레진은 2020 도쿄올림픽의 럭비 국가대표로 출전했고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로 활동하며 방송에도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드레진이 코치로 재직했던 구단 측은 지난 5월 계약이 만료된 상태로 연장 여부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고 전했다. 안드레진 개인 소속사는 처음 듣는 얘기며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고 밝혔다. 피지컬 100에도 나올 정도로 역대급 피지컬의 소유자 안드레진, 덩치값 못하고 전 연인에게 폭행이라니 너무 아이러니하다. 덩치값 못하는 안드레진 방송 연구 퇴출 기원.